네, 일단 숙제 한번 볼까요? University professor, I teach during the day and do research at night. I usually take a break from work around 9. Then play an online game called StarCraft. Online. I was playing on a team. I was playing on a team with a skilled player. He knew how to win because he was our team leader. We won easily. Suddenly, my leader told me that he had to leave. He said that his mother wanted him to go to bed. How old are you? I typed. 12, he replied. How old are you? I felt embarrassed. So I answered 8. Okay, 이거. University professor as a university professor during the day, research at night, usually take a break from around 9. 이거는 전에 배웠네. 잘 해봤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 에즈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세 가지 뜻이 있었죠? 오케이. 여기서 as a university professor는 무슨 뜻이다? 대학 교수로서 이 뜻이죠. as a university professor. as는 첫 번째 뜻, 뭐뭐로서. 두 번째 뜻. 두 번째 뜻. 뭐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하고 같은 뜻이 되기도 한다 했고요. 또. 그렇죠. 뭐뭐 할 때 된다 했어요. 여기서는 뭐뭐로서죠. 그러니까 as가 세 가지 as가 있다 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s I was sick. As I was sick,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오늘 같은 날씨. As it is hot, 그렇죠. We can't sleep well. 이런 거 하면 되겠죠. As it is hot, we can't sleep well. 뭔 뜻이겠어요? As it is hot, as it is hot, we can't sleep well. 이때 as는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덥기 때문에죠. 그렇죠. 엉엉이기 때문에. 이때 애들은 뭐로 바꿀 수 있다? Because로 바꿀 수 있다. Because it is hot, as it is hot, we can't sleep. 우린 잠을 잘못 자요. 그 다음에 뭐, I met her as I walked down the street. 이런 것도 있겠죠. I met her as I walked down the street. 이건 뭔 뜻이겠어요? 내가 뭐 했다? 그녀를 만났다 이 말이죠. I met her 했다. As I walked down the street는 뭔 뜻이겠어요? 내가 그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갈 때이 말이죠. 뭐 했을 때 이때 애들은 뭐로 바꿀 수 있다? whe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니까 그다음에 뭐뭐처럼 뭐뭐로서 뭐뭐처럼 뭐뭐로서 이런 거할 때는 I am as tall as my 뭐뭐하는 거. 뭐뭐처럼 또는 뭐뭐로서 나는 엄마처럼 크다. 뭐뭐로서 또는 뭐뭐처럼이라는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첫 번째 as는 뭐뭐로서 university professor로서 그다음에 during 그래서 during the day가 뭔데? during the day 아 숙제였어요. during the day 낮 동안이 낮 동안 그렇죠. 뭐뭐 동안이라고 할때 우리가 세 가지 맨날 얘기했었죠. 그래서 3일 동안 for 3 days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 다음에 뭐 during the day 낮 동안 어떤 것 동안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during 어떤 것 동안 그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뭐였더라? While you sleep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접속사라고 배울 거예요. 접속사. 접속사는 뒤에 누가 뭐 한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을 때넌 잠잔다죠. 근데 얘가 붙으니까 네가 잠자는 동안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접속사는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접속사인 거죠. 그렇죠. 네가 잠을 자기 때문에 또는 네가 잠잘 때 그다음에 또 이것도 접속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가 잠을 잘 때도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접속사네요. 그렇죠? 네가 잠잔다는데 because 붙이니까 네가 잠자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누가 뭐뭐 한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누가 뭐뭐 한다의 뜻을 바꿔주는 녀석을 보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접속사네요. 그쵸? 아이, 뭐, didn't know 할까? 이상하고 싶다. 너무 안 되네. I didn't know that you were sleeping. 뭔 뜻이야? 나는 뭐 했었다? 몰랐다. 말이죠. 여기 누가 뭐뭐 했었다죠? 누가 뭐 하고 있었다? 네가 잠자고 있는 중이었다. 그쵸? 근데 대시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네가 잠자는 중이었더라. 이거 겉 만드는 데 얘도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 여기서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while이라는 게 있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이런 것도 배웠는데 그렇죠. 이거 뭐였더라? since yesterday는? 그렇죠.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죠.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 맞습니까? 네, 요거하고 같이 했었어요. 3일 동안도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 since yesterday, since then. 이것도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용히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at night. 뭐 밤에죠, 밤에. 이거 뭐하러 해놨지? 뭐 같이 하는 표현들을 했었죠. 아, 이것 때문에. 아, 저장을 안 해놨었구나. 그쵸? 뭐다 했었죠. 오후에 뭐 이런 것들, 밤 새벽에 이런 것들, at dawn, in the afternoon, in the morning, 그쵸? 그러니까 in the evening 이런 것들 쭉 했었고요. 그다음에 usually 이런 애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무슨 부사? 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 또는 여기다가 I take a break, I take a break에 not 넣으면 I don't take a break 그러니까 여기 not 들어갈 자리가 윈도 부사의 위치이기도 하다.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일 앞에 보내서 usually I take a break from wor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빈도부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제일 앞으로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는 일반 동사의 앞, 비동사, 조동사의 뒤 또는 not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간다.
그럼 around 9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9시쯤이니까 이 around는 같은 말이 뭐다? 많이 했죠 진짜. 그렇죠. about과 같은 뜻이다. 언제 언제쯤? about 9, around 9. 그 다음에 이 cold. 이 cold는 cool의 몇 번째 조사입니까? 자, 이 부분을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I usually take a break from work around 9 and I 여기 생략된 말은 뭐? usually죠. I usually take a break. I usually play. 나는 보통 뭐하고 보통 쉬고 그리고 보통 뭐한다? play 한다니까. and하고 play 사이에 생략된 말은 뭐? I usually play죠. and I usually play on online game. 난 보통 온라인 게임을 한다.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 어떤 게임?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 스타크래프트라고 불리는 이죠. 그쵸? 이 콜드는 콜의 몇 번째 녀석이다. 콜이 3단 변신 어떻게 하는데? 콜, 콜드, 콜 이렇게 하는데 콜 뭐하다? 부르다.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이니까 불렀다.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불리는 이죠. 불리는.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인데 길어졌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꾸며주니까 An online game called StarCraft를 해석하면 StarCraft라고 부르는 게임이야. StarCraft라고 불리는 게임이야. 불리는 게임이란 말이죠.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가 StarCraft라고 불리는 게임. 이런 구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리는 뭐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는 남자 A man called Spider-M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스파이디. 스파이디라고 불리는 남자. 됐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뭐.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n online game called StarCraft란 구조가 매우 중요한 구조고요. 뭐라고 부르는 게임이 아니죠. 당하기 때문에 콜의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다.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응용하면 뭘할수 있게 되느냐?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만든 자동차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럼 메이크를 했어, 메이크를 당했어, 메이크를 당했죠. 그럼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car인데 어떤 Made in Korea. 그런 Made in Korea. 맞습니다. Made는 make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만들었다야, 만들어진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의 뜻이 이 뜻이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Made in Korea. Car Made in Korea.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엄마가 만든 파스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엄마가 요리한 파스타. 파스타는 파스타인데 어떤 파스타? 파스타가 요리를 했어, 요리를 당했어. 요리를 당했죠. 그쵸? 그럼 엄마가 요리한 파스타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파스타는 못 세니까. 파스타 cooked by mom. 조심해야 될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쵸? 몸에 달리는 남자.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운동장에서 달리는 남자. 남자가 달림을 당해. 달리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다? man은 man인데 뭐 하고 있는? 이번에 남자가 런을 해, 런을 당해. 런을 합니까? 런을 당합니까? 남자가 달립니까? 달림을 당하면 뭐 말도 안 된다. 얘가 이걸 해요, 얘가 이걸 당해요. 하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이라는 무슨 분사? 현재 분사. 누가? 파스타가 쿡을 해요, 쿡을 당해요. 당하죠. 그래서 무슨 분사? 과거 분사, PP형, 세 번째 녀석, 입장 바뀐 어떤 식. 맞습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선생님, 이거 왜 해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씨 자꾸 너도 먹는데 엄마가 요리한 파스타는 맛있다라는 걸 장문하시오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냐? 시험 문제를 보겠어요. 이 쿡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런 거겠죠. 그러면 쿡이겠어, 쿡드겠어, 쿠킹이겠어, 툭툭이겠어.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파스타가 쿡을 해, 쿡을 당해. 당하니까 쿡에 못 건드려서 입장 바뀐 어떤 시세 가지고 넣으면 된다. 이게 답은 뭐다? 쿡드다.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 똑같이 run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겠냐. 이런 걸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게임이 불러 불려. 그러니까 여기에 콜링도 아니고 투 콜도 아니고 콜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was playing. 자, 이런 시제를 보고 언제 무슨 형이라 그런다. 언제 무슨 형. I am playing은 뭐였어? I am playing. 언제 무슨 형이었어?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렇죠. 그럼 I was playing은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다죠. 과거 진행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건.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 비동사의 과거형과 그다음에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안 해도 안 되고. 뭐 하고 있는 중이는 거고,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I was playing. 난 play 하고 있는 중이었어. on a team. 그 다음에 skilled의 뜻은 숙련된 경험이 많은 이런 뜻이죠. 스킬이 뭡니까? 스킬 기술이죠. 기술. 맞습니까? 기술 스킬 skilled 숙련된 맞습니까? 그 다음에 how to win의 뜻은 win하는 방법이죠. win하는 방법 맞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파스타 만드는 방법 how to cook pasta 이거 그쵸? 알고 있죠, 많이.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한번 해볼게요. 뭐 먹어야 할지, 뭐 먹어야 할지, 뭐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언제 출발해,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leave 해야 될지. 그쵸? 이거죠. leave. 그쵸?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것을 선택하다가 먼저 선택하다, ch로 시작하는데, choose죠.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choo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빠진 거 있나? 하나 빠졌는데. 아,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Who to love, whom to lo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난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오케이. 완성시키면 되겠죠. 난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eat.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re to go. 그래서 너 언제 출발해야 될지 아니? 너 언제 출발해야 될지 아니? Do you know when to leave? 하면 되겠죠. 오케이, 딱 하나가 없네요. 뭐가 없죠? 그렇죠. Why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나중에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 문법 할 때. 자세하게 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제목은 미리 얘기하면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라고 합니다. 의문사 투두라고 해요. 의문사 투두는 다 있는데 뭐만 없다? Why 투두만 없어요. Why 투두만. 그러니까 How 투두는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야 할지 How to win.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부정사라고 하는 파트 조만간 하게 될 건데요. 문법 시간에, 그래머 시간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고 합니다. 뭐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잘 알아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왜 easy가 아니고 easily가 와야 된다? 이 문장의 뜻, we won easily의 뜻이 뭐고, 일단 우리는 쉽게 이겼다죠? 그렇죠. 그러면 easily가 꾸며주는 것은 뭐를 꾸미기 때문에? easily가 뭐를 수식하고 있다? won을 꾸며주고 있죠. 이 말이 어려우면 쉽게 우리야, 쉽게 이겼다야? 쉽게 이겼다죠. 동사를 꾸며주는 건 어떤 시다, 어찌 시다? 어찌시다 이 말이죠. We won 이 실제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다가 easy를 써놓고 다른 데다가 뭐 맞는 거에다 밑줄 막아놓고 여기도 밑줄 꺼놓고 번호 매겨놓고 어느 게 틀렸냐 이런 거 시험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이겼다? 쉽게 이겼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버튼을 봤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거 찾았어요. 시제 과거. 우린 찾았습니다. We found 무엇을? It. Easy야, easily야. Easily죠. We found easily. 우린 쉽게 그거 나 니네 우리는 니네 집 쉽게 찾았어. We found your house easily.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문제 쉽게 보인다. 문제 아유 쉽네 더 problem 시제는 현재니까 looks easily 이러면 되겠죠 그쵸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뭐다 easy 해야 되는 거 easy 우리말로 똑같이 그래서 우리말 해석대로 작문하면 안 되는 거 서술형 문제에서 우리말 해석대로 하면 안 되는 우리말로 좀더 우린 그거 쉽게 찾았어 그 문제 쉽게 보여 쉬워 보여. 여기에는 easily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easy 써야 된다. 왜? 풀어보니까 진짜로 쉬우면 얘 대신 뭐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니까. 맞습니까? 이걸 보고 감각동사 뒤에는 어찌 시가 아니고 어떤 시가 와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look good. 이런 거 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뭐 이런 거. You look happily가 아니고 you look happy 해야 된다는 거 했었죠. 여기는 easy가 아니고 easy인 거. Suddenly, 갑작스럽게. That, 뭐 하는 뜻입니까, 이거? My leader told me that he had to leave.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런다? 겉 만드는 뜻이라 그러죠. 일단 전체 구조는 tell A, B죠. tell A, B. tell A, B의 뜻은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구조죠. tell A, B. tell me the truth가 뭐예요? tell me the truth가 뭐예요?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이 뜻이죠. 맞습니까? the truth의 품사는 무슨 시? the truth의 품사는 뭐예요? truth, 진실,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tell AB. 이거 뭐지? 시제 과거. 그러니까 지금 얘도 명사고, 얘도 뭐다? 명사란 말이죠.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 얘는 단어가 명사이고, 얘는 원래는 뭐였는데? 문장이었는데, 대시 뭘 만들었기 때문에? 겉 만들었기 때문에, 겉만 여기에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얘기한다. 완벽한 문장을, 그녀가 행복했었다를 얘 만나니까, 그녀가 행복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형태는 많이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대신 뭐할수 있다? 그냥 할수 있다. She told me she was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he had to leave. 그가 자, 그다음에 had to는 언제 무엇을 얘기할 때 쓴다? 과거의 의무를 얘기할 때,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할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자꾸 해요, 선생님? 다음 중 틀린 문장 고르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선생님이 틀린 문장을 쓸 건데요. 그가 거기 가야만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언제 가야만 하는데? 어제.
그렇죠? 그러면 가야만 한다라는 말은 지금 가야만 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맞게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할 때는 had to를 쓴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옛날 지나간 얘기를 지금 쭉 글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얘기했던 거 과거죠. 그렇죠? 떠나야만 하는 것도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것도 과거죠. He said that his mother wanted to go back. 이게 뭐한 대시입니까? 또 것 만드는 대시죠. 그가 말했다. 그의 엄마가 그가 자러 가기를 원한다라 는 것을 말했다죠. 그렇죠? 이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가 뭐라고 그랬니? What did he say? He said that his mother wanted him to go to bed 라는 것을 이렇다라 누가 어떻게 한다라 는 사실을 는 것을 말해줬다. 그다음에 want A to do는 뭐예요?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얘는 to 부정사죠. 이 부분 to 부정사. go to bed는 자러 가던데 to go to bed는 뭐 자러 가는 거, 자러 가기 위하여, 자러 가기 위한, 자러 가서 이네 가지 중에서 여기서 뭐 그의 엄마가 그가 자러 가된 것을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 좀 이따 뭐라고 배울 거다.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뭐라 그런다? 명사적 용법 또는 명사처럼 쓰인 투부정사라고 얘기한다.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 투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죠? 투부정사는 부정하는 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알죠? 됐습니까? 뜻이 안 정해졌다라는 뜻의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to go to bed만 들고 오면 자러 가는 것, 자러 가기 위하여, 자러 가기 위한, 자러 가서 네 가지 뜻이지만 여기 이 문장 속에 있는 to go to bed는 아, 그의 엄마가 그가 자러 가는 것을 원한다.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 to가 두번 나오는데 이 to는 to 부정사의 to라고 그러고 이 to는 뭐의 to라고 그럽니까? 전치사의 to라고 한다는 거 아시죠? 얘를 보고 왜 to 부정사의 to라고 그런다?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얘 to를 보고는 왜 전치사라고 한다?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인데, 뭐의 앞에 놓는 말을 보고, 얘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명사 앞에 붙는 이러한 말을 보고 전치사라고 한다. 이거 뭐에 대한 대답? 원래는 무엇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무엇, what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 what에 대한 대답, 앞에 와서 what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 when, where, how, why 뭐라고? when, where, how, why 무슨 시? 어찌 시 만들어주는 게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who are you a type? 오케이. 그래서 type이 뜻이 많죠. 그렇죠. 여기서 type의 뜻은 사자 치자죠. 그 외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종류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타자 쳤다. 오케이. Reply, reply. 원형은 이렇게 생겼죠. Reply, 뭐 하답니까? 대답하다죠. 조금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Answer, 과거형이니까 answered. 여기 있네요. 그쵸? Answered. He answered. 12, 12살이에요. 라고 더팀 리더가 replied. How old are you? 이건 팀, 이건 how old are you?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프로페서가 한 말이야, 팀 리더가 한 말이야. How old are you? 라고 I type 됐죠. 내가 How old are you? 했어. 그랬더니 저기서 대답이 왔어. 뭐라고? 12 라고 더팀 리더가 리플라이 하고 How old are you? 라고 또 물어. 당연히 누가 한 말이야? 더팀 리더가 한 말이죠. 당신은 몇 살인데요? 그랬죠. 저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프로페서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I felt 뭐 하면서 embarrassed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오케이. embarrassed까지 얘기했는데요. embarrassed. 그죠. embarrassed. 어, S가 하나 빠졌네, 여기.
자, 일단 embarrass부터 하겠습니다. embarrass 동사는 하다시 주어. embarrass 뭐 하다? 그렇죠. 당황스럽게 만들다죠. 당황스럽게 만들다. 그러면 embarrassing부터 할게요. embarrassing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당황스럽게 만드는이죠.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렇죠? 주로 앞에 오는 말은 어떤 상황 또는 뭐 어떤 뭐 물건, 어떤 영화, 책뭐 이런 것들이겠죠. The situation was, situation이 상황이죠. 그럼 the situation was embarrassing 이렇게 하겠죠. 그 상황이 뭐하게 만드는 이었다? 당황하게 만드는 이었다. The situation was embarrassing. embarrassed는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얘가 당황스럽게 하다니까, 얘는 당황스럽게 하는 것을 당한,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ED형 형용사와 ING형 형용사의 비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느낀 게 아니고 당황스럽게 하는 상황을 당한 걸 느낀 거죠. 내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So I replied eight. 그래서 이 교수 나이 몇 살? 8살이죠. 아, 8살짜리 교수. 그래서 카테고리가 뭐예요? 이거의 카테고리가. 그렇죠. 유머죠. 자, 오케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뉴스만. 오케이. 그래서, as a university professor. university의 professor로서. 대학 교수로서. 대학 교수니까 뭐 하겠어요? 교수는 teacher의 한 종류죠. 그쵸? 그러니까, teach도 해야 되겠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겠어요?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그쵸? 연구가 뭐예요? 영어로 연구. research, research. 연구하다. do research. as a university, I teach. 가르칩니다. during the day. 낮에는 가르치고요. and do research at night. 밤에는 연구를 합니다. I usually take a break. 나는 어찌 뭐 한다? I usually take a break. 나 어찌 뭐 한다? 보통 휴식을 취한다. 뭐를 벗어나서? 일을 벗어나서. work.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around 9. 9시쯤이거든요. 9시쯤. 일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이 뭐라고요? and I usually죠. and I usually play an online game. online game은 온라인 게임인데 어떤? called StarCraft. StarCraft라고 불리움을 당하는, 불리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불리는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박스 친 부분 시제가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현재죠, 그렇죠? 그렇죠? 현재. 이거 과거 아니에요? 이거 동사의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니까 동사가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현재로 표현되어 있나요? 현재 진행형. 아, 현재 진행형이 있나요? 여기에? 이 부분의 내용이 뭐야?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뭐예요? 팩트죠, 팩트. 전부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교수고, 낮에 가르치고, 밤에 연구하고, 9시쯤 게임하면서 쉬는 거 전부 팩트죠. 근데 이제부터 어떤 말이 나왔어? one night 나왔죠, one night. one night의 뜻은 뭐고? 어느 날 밤에.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야? 어느 날 밤에 경험했던 사실을 지금부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시제가 나온다? 과거 시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아, I was playing. 게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서? on a team. 어떤 팀에서? I was playing on a team. 이런 거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아, 어떤 팀에서 게임하고 있었어. I was playing. 뭐, a team? on a team. 예, 어찌? with a skilled player. 아주 숙련된 플레이어와 아주 잘하는 플레이어와 함께 말이죠. 더 잘하는 애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플레이어, 더 얘는 뭐 대신 왔다? 더 스킬드 플레이어 대신 왔죠. 더 스킬드 플레이어, 스킬드 플레이어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How to win을 알겠죠.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야 할지 How to win. 그러니까 Because he was on our team.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였다? 한 팀이었단 말이죠. 그가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as죠. as he was our team leader.
그가 우리 팀 리더였기 때문에 we won easily. 우리는 어찌 이겼다? 어찌 이겼다? 쉽게 이겼다. 그런데 suddenly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죠, 갑자기. sudden은 뭐예요, sudden? sudden attack이 뭐예요, sudden attack? attack이 뭐예요, attack? 공격이죠. 그럼 sudden attack은 뭐겠어요? sudden attack이 뭐겠어? 어떤 공격? 갑작스러운 공격이겠죠. 갑작스러운. 어떤 sudden? 어찌 suddenly?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된다는 거 아시죠? 갑작스러운 sudden. 갑작스럽게 suddenly. 갑작스럽게, 갑자기. 자, 여기 told, my leader told me that he had to leave가 있는데, 여기에 told 대신에 왜, 뭐, talked나 said 이런 거왜못 쓰죠? 못 씁니다. 왜? 문장의 구조가 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얘기한다라는 구조죠. A에게 B를 얘기하는 거죠. A에게 B를 얘기하다 할때쓸수 있는 건 뭐? Tell이죠. Tell A, B. tell을 뭐라 그런다? 수여동사랍니다. 수여동사. tell은 수여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다라고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tell밖에 없다. A에게 B를 주다는 거죠. give A, B죠. 그렇죠. 그럼 give도 똑같이 무슨 동사? 수여동사. say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수여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씁니다. told me에게 that he had to leave. 그가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He said, 이번엔 왜 said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했다야.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했다야, 이번엔. 누가 뭐뭐 했다. 자, say는 대표적으로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입니다.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뭐죠? think 대절이겠죠. 그쵸? 누가 뭐뭐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뭐겠어요? know 대절이겠죠. I know that he is a doctor. I think that he is a doctor. He said that he was a doctor. 결국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이러면서 문법으로 따로 모아놓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하다 think that 주어 동사.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know that 주어 동사. 누가 어떻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다? say that 주어 동사. 이 자리에는 이번에 뭐가 못 온다? tell이나 talk가 못 오는 거죠.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하다는 say 대절.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할땐 tell A, B. 예? 예. He said that his mother wanted. 그는 여기에 said하고 wanted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said하고 wanted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say가 아니네, 그치? said네. 그쵸. want가 아니네, wanted네.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시제의 이치라 그러죠. 맞습니까? 예, 엄마가 자러 가길 원한 거 언제야? 과거죠. 라고 말했던 거 언제야? 과거죠. 이거 보고 시제의 일치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자꾸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다음 중 틀린 문장 고르세요. 해놓고 He said that his mother wants him to go to bed. Wanted 와야 되는데 want를 떡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봅니다. 틀렸죠. 현재 원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과거에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원했다고 과거에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is m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이지만 she이지만 여기 wanted 어디다가 s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과거 시제는 그런 규칙을 생각 안 하면 되죠. 그게 편하죠.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는 3인칭 단수가 주어이라고 해도 s를 쓰지 않기 때문에 편하지만 다만 과거 불규칙 과거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또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죠. 여기 wanted에 s 안 쓰면 안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예, how old are you? 몇 살인데요? 라고 내가 타이핑했더니 그래서 스킬드 플레이어의 나이 이걸 읽고 알수 있죠. 스킬드 플레이어의 나이는 몇 살이다? 12 years old죠. 12살이죠. 라고 더 스킬드 플레이어 말했고 How old are you? 여기에 you는 누구예요?
프로페서죠. 당신은 몇 살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시험 문제도 가능해요. 여기 쌍따옴표 쳐 있는 부분들 있죠? 쌍따옴표 쳐 있는 것도 이렇게, 1, 2, 3, 4. 해놓고, 같은 사람이 한 말끼리 짝 지어진 것은 보여줍니다. 무슨가? How old are you? 누가 된 거야? 글쓴 사람이죠? 12살이에요. 누가 된 겁니까? 상대방이죠. 그렇죠?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거죠. 스킬드 플레이어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사람이 얘기했고, 누가 얘기한 거고. 있습니다. I felt embarrassed. felt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얘 무슨 시니까?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시죠? 당황스러워 하는 이죠. 그럼 felt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I was embarrassed. 어땠다? 당황스러웠다. 얘 무슨 동사? 거기서 배웠네, 이거. 무슨 동사 뒤에 무슨 시?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인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까? 얘랑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습니까? I was embarrassed. 난 당황했어요. 난 당황을 느꼈어요. Okay, so는 뭐와 뭐를 연결할 때 쓴다.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죠. 내가 당황스러움을 느낀 게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난 뭐라고 대답해 버렸다? 8살이요 라고 말했다. 참, 그 얘기 했네요, 참. 이 문장에 소를 넣지 말고, 비코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비코드를 넣어서 이 부분을 비코드를 넣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쵸. Because I felt embarrassed. I answered A. 이렇게 한다 했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because라고 so하고 다 쓰면 안 된다고 했어. 그냥 단어만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개 붙일 때 접착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 그 말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때 접속사는 한번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I don't want her to hear about this. I don't want. 내가 뭐 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이것에 대한 것을 듣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뭘까요? This는 뭘까? This는 이 말한 사람의 뭐? This는 이 말한 사람의 뭐? 뭐겠어요? 성적표겠죠. 그렇죠? 그래서 her는 누구? 엄마겠죠, 그쵸. I don't want my mom to hear about my grade. 하면 되겠죠. 나는 엄마가 내 성적에 대해서 듣게 되기를 원치 않아? I don't want my mom to hear about my grade. 성적표 다들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어요? 다들 칭찬 받았죠? 그쵸? 어느 과목을 못했어? 어? 사회가 어려웠다. 어떤 게 어려웠어? 외워야 될게 너무 많았어. 평상시에 뭘좀 많이 읽어야 돼, 이제. 책을. 알겠습니다. 맨날 인터넷 소설 보는 사람 없지? 인소 보나, 인소? 어? 인소. 별로 도움이 안 돼. 알겠습니다. 맨날 웹툰만 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과목을 잘했어요? 칭찬 받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 받고. 아무 생각 안 들진 않았잖아, 그치?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게 잘했죠? 그래서 2학기 때도 그렇게 쭉? 2학기 때 시험 안 쳐. 시험 안 쳐도 그건 하잖아. 수행평가 하잖아. 수행평가 몇 프로? 너 50%잖아, 그치? 2학년 1학기 때도 다시 시험 치고, 그치? 계속 쭉쭉, 지금처럼? 파이팅, 열심히. 지금 잘했으니까, 지금처럼 쭉 하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잘라볼게요. 나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해주는 것을 원한다. 누구는?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부모님이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해 주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난 원한다. I want. 누구를 원해요? parents를 원하죠. 그렇죠. My parents. 그러니까 뭐 하는 것 to understand 이렇게 쭉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want a to 동사 원형에서 a가 뭐뭐 하기를 주어가 원합니다라는 표현은 want a to do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나가는 거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거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거죠. Tell A to do, tell A to do. A에게 말하,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그러니까 tell은 쓰임새가 두 가지네요. tell 첫 번째 쓰임새고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이때 tell을 모으는 수요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장의 형식이라고 할 건데, 뭐, 이건 사형식이라고 한다.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사형식 문장이다. 목적어가 한 개면 삼형식인데, 목적어가 두 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도 tell의 목적어, 무엇무엇을도 tell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 두 개가 사형식. 목적어 한 개면 삼형식. 그러면 say는 뭐를 끌고 다니니까 대절을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면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가 뭐, 외형식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들어놔. 좀 이따 할 거니까. 그 다음에,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이런 문장을 보고는 오형식 문장이라고 한답니다. 형식 같은 거 해야 했어요. 자, A가 뭐뭐 하길 원하다. want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하면 되겠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나중에 합시다. 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충고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또뭐 하다가 있을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아, 요구하다가 있네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것도 있네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Ask A to do. 여기 있겠죠, 그쵸? Ask A to do. Ask가 꼭 질문하다만 있는 게 아니야. Ask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것들을 쭉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내가. 문장의 구조가 뭐지? Tell A to do네. Tell A B네. Give A B네. Tell A to do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죠. He said that his mother wanted him, want A to do. 여기 있죠. 그의 엄마가 원한다. 엄마가 자러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누가 말했습니다. 그의 엄마가 뭐 하고 싶다고? 자러 가기를 원한다고. 그의 엄마가 자러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의 엄마가, 그가 자러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얘가 자러 가는 거죠. 엄마가 하는 것은 원하는 거고, 그가 하는 것은 자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필자가 I answered A. 난 8살이에요. 라고 대답한 이유는 뭐해서? 창피해서 그렇죠. 그렇죠? 뭘 보고 창피했다? 어떤 문장을, 어떤 영어로 써있는 부분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죠? I felt embarrassed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 뭐라고 써 있었으면 이게 답이야. I felt tired.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으면 이게 답이야. I felt excited. 그쵸? 그 다음에 I felt worried. 그쵸? 그 다음에 I felt 그렇죠. proud죠. 됐습니까? 근데 거기엔 I felt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embarrassed라고 써 있었죠. 됐습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 몇 번이 일치하지 않지? 4번이 일치하지 않지? The team leader was older than the writer. 뭐라고 써 있어요? The team leader가 어땠다? Old 했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무슨 사람과 비교했을 때. 팀 리더 몇 살? 12살이에요? 8살이에요? 12살이죠. 그리스 사람 몇 살? 8살. 이? 아니죠. 8살이 모일 리가 없다. 영어로 모일 리가 없다. University professor. 일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일치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the writer is a professor at a university. 맞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나옵니까? As a university professor, I teach both day, during the day, and do research at night. 맞습니까? The writer plays computer games at night. 마찬가지죠. Okay. 몇 시쯤 합니까, 근데? Around 9. 9시쯤 하죠. 맞습니까? The writer enjoys the online game. 여기 생략된 말,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스타크래프트라고 뭐담하는 그쵸, 폴드가 생겨야죠. The writer enjoys the online game called StarCraft. 아? The writer team did very well. Did very well이 뭔 뜻이에요? Did very well. 어찌 했다? 매우 잘 했다죠. 매우 잘 했다. In the game. 됐습니까? Okay. 누구 덕분에? Thanks to, 어떤 플레이어 덕분에? Thanks to a skilled player. Thanks to가 뭐 뜻이겠어요? Thanks to. 누구 덕분에? 라는 뜻이죠. The writer team did well, very well in the game. Thanks to a skilled play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felt tired. We've been working all morning. 자, V라고 써있네요, V. V라고 써있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영역이죠? 뭐예요? 어휘죠, 어휘. 그러니까, I felt tired. We've been working. 자, 근데 이건 문법적인 것도 있네요. We've been working. 자, have 플러스 뭐가 왔어요? have 플러스 pp죠. have 플러스 pp 오면 옛날 선생님이 그림 그리죠. 그래서 we've been working 하면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했다? 일했다라는 뜻이죠. We've been working 뭐 동안? All morning 오전 내내 일했고 지금도 일하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으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or a few minutes의 뜻은 뭐죠? For a few minutes. A few는 뭐하고 비슷한 뜻입니까? Some하고 비슷한 뜻이죠. For some minutes, for a few minutes. 근데 뜻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문법적으로 다른 점은 some 뒤에는 some books, some money 다 된다 이거죠. 셀 수 있으면 복수형, 그럼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근데 a few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옵니다. 몇 분 동안. for 숫자 시간 단위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분 동안이죠. 몇 분 동안. 그러면 우리 뭐뭐 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et's take a break. 이 말이죠. let's take a break. 우리 좀 쉽시다 이 말이죠.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는 표현 영역에서 뭐 하기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였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진짜 많이 했는데 7번째쯤 됐는데 있지 이제는 할 때 됐는데 why don't we take a break for a minute 그쵸 맞습니까 그쵸 또 we should take a break for a minute 그쵸 같이 하자 그랬으니까 we should 우리 해야 돼 이랬다 그쵸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은 조심해야 되죠 그쵸 how about taking a break for a minute 하는 것 어때? 이제는 할 때도 됐다 그치 이강아 이제 좀 그만하자 이거 귀찮잖아 다음번에는 다 쭉 얘기할 수 있지 Let's take a break Shall we take a break? We should take a break Why don't we take a break? How about taking a break? 그치?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그치? 응? 써놓든지
Let's take a break, shall we take a break? Why don't we take a break? How about taking a break? Oh, 친절하니까 다 써줄게, 그쵸? 다음번에 모르면 딱밤이야, 그치? 이건 원점이고. 이건 브로콜리야. 자, 이거 찾아. 아, 이건 아니다. 아우, 좀 쓴 것 같은데. 둘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다. Let's take a break. Why don't we take a break? Shall we take a break? How about taking a break? 뭐 이거 말고도 뭐 why not? Why not take a break? 이거 되겠죠. Why not take a break? 왜 안 쉬는 거야? 이거 이거를 줄임말입니다. Why not take a break? 이런 것들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 몇 분 동안 쉽시다, 이 말이에요. 몇 분 동안 좀 쉬어보자. 됐죠? 오케이, 칼질하기네요, 이번에. 누구는? 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문 여는 것을 뭐 하니? 원하니? 넌 원하니? Do you want? 누구를 원해? me를 원하니? 말이죠. Do you want me? 뭐 하는 것? To open the door, 하는 것. Do you want me? Do you want me? Do you want me? 이 패턴 영어 할 때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Do you want me to do?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play the piano at night? 뭐 이런 거였나?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그럼 또 칼질하기. 누구는, 그녀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그녀와 함께 머무는 것을 뭐 한다, 바란다. 그녀가 언제 바래,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she wants whom? me. 그녀는 me가 뭐 하는 거? to stay, 그쵸? with her. 이거 왜 숙제 안 해왔어? 이거 왜 숙제 안 해왔어? 어? 에? 아니 도대체 몇 번 숙제를 설명해야 되니 너무. 어? 이게 숙제인지 몰랐으면 이건 왜 풀어 왔어? 이거. 아, 이거 준 거야? 이것도 숙제야. 선생님이 이거 여기 지난 시간에 뭐 이거 막 조사해 보라고 막 시키잖아. 이거 하면 이것도 같이 숙제인 거야. 알겠지? 네. 자, 9번입니다. 일단 각자 읽으면서 내용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a small steward sold a lot of silver and gold jewelry. 노는 시간 아닙니다. 물어볼 거예요. 자꾸 대충 하는 사람 보이면.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One day, a thief came and tri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However, the owner of the store caught him right away. He went to telephone to call police to come. Please don't do that, the thief said. I have a wife and three children at home. I paid for the necklace. The owner of the store felt sorry for the thief. So he said yes and decided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when he's showing the price of necklace to give me the worry. Oh dear, he said,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This is too expensive, we have something. A small stores. 일단 따라 읽어볼까요? A small stores sold a lot of silver and gold jewelry. A small stores sold a lot of silver and gold jewelry.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One day, a thief came and tri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A thief came and tri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However, the owner of the store caught him right away. The owner of the store caught him right away.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He went to the telephone. He went to the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To call the police to come. 되게 많네. Please don't do that. Please don't do that. The thief said. The thief said, I have a wife and three children at home. I have a wife and three children at home. Can I pay for the necklace? Can I pay for the necklace? The owner of the store felt sorry for the thief. The owner of the store felt sorry for the thief. So he said yes. So he said yes and decided to give the thief a bill of the necklace. And decided to give the thief a bill of for the necklace. But when he showed him the price of the necklace, the thief looked worried. 들리게 큰 소리로. The thief looked worried. Oh dear. He said,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This is too expensive. This is too expensive. Do you have something blank? Do you have something blank? Okay. 솔직히 나도 어디서 구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건 좀 그래도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솔드하고 첫 문장에서는 솔드하고 a lot of가 보이는데 뭐 솔드는 왜 했을까요? 솔드는 뭐로부터 왔는데 뭐에 3단변 시인이냐 이거겠죠 뭐. 그쵸? 솔드는 3단변 시인 첫 번째 뭐고 두 번째는 반대말 어라더로 뭐가 궁금해서 선생님 교실을 하실까? 그런 거 아니야? 어라더로는 의리 어라더로는 메리로 바꿨을 수 있는지 머치로 바꿨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겠죠 뭐 그니까 이 어라더로는 메리로 바꿨을 수 있을까? 머치로 바꿨을 수 있을까? 둘 중 뭘까? 메리도 되고 머치도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관없어하지만 매니 뒤에는 셀 수 뭐에 뭐가 오고 머치 뒤에는 셀 수 뭐에 뭐가 와야 되니까 알잖아 그치? 뭔 얘기하는지 알죠? 여러분은 개수가 많다고 할 때도 쓰이고 양이 많다고 할 때도 쓰입니다 하지만 매니는 뭔가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만 쓰이고 머치는 뭔가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만 쓰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 여러분과 매니로 바꿨을 수 있을지 머치로 바꿨을 수 있을지는 누구 눈치 봐야 돼? 이 뒤에 있는 애는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뭐 표시한 게 많은데 일단 여기에 was always에서는 뭐가 궁금해서 표시했을까? 빙거부사의 위치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근데 다 아는 거죠 이거? 그쵸? always의 위치가 왜 여기인지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면 여기에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에 대해서 구조가 뭐다? prevent A from doing이죠. prevent A from doing.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prevent A from doing. 이것도 자꾸 익혀야 돼. 자꾸 익혀야 prevent A from doing. 그래서 prevent A from doing이 뭔 뜻이에요? prevent A from doing. A가 doing을 하지 못하게 막다죠. A가 doing을 하지 못하게 prevent A from doing.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steal. 뭐 하다죠, steal? 훔치다죠. 한 단 대신 뭐였더라? steal, stole, stolen. 아, 아시죠? steal, stole, stolen. 이상아. 네? 너는 근데 항상 이 시간에밖에 못 오냐? 응? 응? 내 들은 일주일인데 너 왜 못 오냐, 그야? 시험 치고 가. 어쨌든 영어 시험 좀 많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일찍 올 수가 없냐고 내가 궁금한 거야. 응? 수학 선생님이 늦게 맞춰줘요? 일찍 맞춰주셨어? 왜 늦게 왔어? 뭔 일 있었어? 어? 늦게 온 이유가 궁금해. 네가 일찍 오고 일찍 와서 시험 치고 가면 돼. 수민이 일찍 와서 시험 치고 다 쳤고 선배님도 시험 거의 다 끝났고. 응? 아니면 전날 오든지 내가 시험지 저거 어제부터 올려놨었어. 응? 늦게 마신다고 뭐라 하지마. 알겠습니까? 뭐 밥 먹고 왔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밥 못 먹었죠? 밥 먹었어요? 먹고 왔어요? 우리 이광이 제일 바쁘다. 사장님이 바쁘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늦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 여기에 prevent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가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to 부정관에 그렇죠? 그러면 뭐겠어요? 뭐가 궁금하겠어요? 네 가지 뜻 중에 뭐냐? 이게 궁금하지 뭐. 그럼? 영어 워드 always very care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자, 이 from은 뭐 여기 궁금한 건 없습니다. from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고 이 수거를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prevent A from doing. 그러니까 prevent A from doing이라는 수거라는 식으로 밑으로 나오지만 그 다음 이 stealing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1번이냐 2번이냐 그게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뜻 중에 stealing만 들고 왔을 때는 뜻이 두 가지인데 어떡하지? 이 속에 들어갔을 때는 뜻이 정해지니까 여기서는 둘 중에 뭐냐 이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it은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인칭 주어예요? 인칭 대명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뜻이 있다면 당연히 뭐가 궁금하겠다? 뭐 대신 왔는지가 방금 못 맞아요. 이 it은 뭐 대신 왔냐? 그리고 내가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자동으로 나온 대답이 하나 있죠. 근데 them이 아니네. them이 아니고 뭐야? 이시다, 그치? 그쵸? 뎀이 아니고 이시다, 그치? 됐습니다. One day, a thief came and tri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여기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 하다네? 그치? Try to do가 뭔 뜻인지 궁금하겠지? Try to do.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고 나면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까지 얘기하는 건데. 지금 뭐 얘기할 거냐. try to do와 try doing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뭘 배워본 적이 있냐 하면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어딘가에서. 학교에서 배웠어. 학교에서.
뭐 이런 사람 나는 없구만. 네, 이게 쭉 쓰고 나니까 선생님 뭔 얘기 할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아직? 예, 첫 문장, I like to walk.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한다죠? I like walking.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한다죠? 둘다 뜻이 똑같죠? 그렇죠? 투부동사의 명사 적용법, 동, 명사. like는 성격이 어때서? 좋아서, 뭐가 오든 상관없다. like 같은 애가 누가 있었더라?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이건 아시죠? 그쵸? 근데 나는 걷고 싶어요는 뭐밖에 안 돼? I want to walk밖에 안 되죠. 그래서 want는 투부동사의 명사형법만은 목적어로 가질 수 있지. want to walking은 안 되죠. 반대되는 녀석이 누구예요? enjoy죠. 그렇죠? I enjoy to walk while I enjoy walking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첫 번째, 둘다 상관없는 녀석, 그리고 뜻도 안 변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통이 몇개 있어야 되냐? 네 개의 통이 지금 딱 있어야 돼요. 네 개의 정리정돈하는 거. 뭐가 와도 상관없는 첫 번째 통, like라고 써놨고, 딱 열어봤더니 안에 같이 있는 애들 누구?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통, want죠. want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다? hope, wish, decide, plan. 배운 적 있죠?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do.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decide to do. 뭐뭐 하는 것을 소망하다, wish to do, hope to do, want to do, 이런 것들. to do만 좋아하는 애들이죠, 이번. 그 다음에 그 옆에 통, 세 번째 통에는 껍데기에 enjoy라고 써있고 딱 열어봤더니 누가 있어요? finish, give up, keep. 알죠? 계속 걷다, keep walking. give up doing, give up walking. 걷는 것을 포기하다, finish walking. 걷는 것을 끝내다. 이번에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enjoy 같은 애들. 여기까지 통세 개였죠. 마지막 통에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은 try랑 remember랑 forget입니다. 얘들 셋은 공통점이 있다. 얘들은 일단 try만 가지고 먼저 설명할게요. try만 가지고. 두 가지 표현. I try to memorize the words. memorize가 뭐 하다죠? 기억하다죠? 암기하다. 그쵸? 그 다음에 keep a diary. keep a diary in English는 뭐로 뭐 하다? 영어로 일기 쓰다죠? keeping 말고 keep a diary in English는 영어로 일기 쓰다죠? 그니까? 자, 일단 I try까지는 똑같아. 자, 지금 얘기하는 네 번째 통에 있는 녀석. 네 번째 통. try인데요. 대표적인 게. 자, 첫 번째는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얘 뜻이 안 변했죠. 그쵸? 그 다음에 want는 얘만 좋아하죠. 그 다음에 enjoy는 얘만 좋아하죠. 그 다음 얘는 뭐냐? 얘가 와도 되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와도 되고 동명사도 와도 되는데 얘 뜻이 달라지는 애들이야, 이번엔. 그러니까 얘하고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면 얘는 뜻이 똑같아. 이거나 뜻이 똑같단 말이야. 나는 걷는 게 좋아, 나는 걷는 게 좋아. 근데 여기 완전히 그대로 뭐, 굳이 이거 말고 뭐, 이것도 똑같이 해보자. 이게 다르게 말고 뭐, 네, 뭐, 아이, 이런. 자, 이두 문장은 얘는 뜻이 똑같은데 얘는 뜻이 달라진단 말이야. 누구의 뜻이 달라진다? try의 뜻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try는 그렇다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뜻,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뜻,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라는 말과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는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뭐 장보러 엄마 따라 갔어. 그래서 드셔보세요 이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먹으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시험 삼아 먹어봅니까? 시험 삼아 먹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애를 쓰다라는 말과 시험 삼아 해보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나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다, 첫 번째. 근데 그 뜻을 누가 다 가지고 있는데? 트라이가 그 뜻을 모두 갖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 많잖아요. 그렇죠? mean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try도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노력을 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험서만 해보다 뜻도 있어. 근데 try 뒤에 투수가 오면 try가 땀을 흘립니다. 이게 땀방울이야. 그럼 try 뒤에 투수가 오면 try의 뜻이 뭐가 된다? 노력하다, s다가 된다. 그럼 이 뜻은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그 단어들을 암기하려고 암기하는 것을 노력합니다. 근데 try memorizing the words 하면 뭔 뜻이 되냐? 나는 시험 삼아서 한번 그 단어들을 뭐 해봅니다? 암기해봅니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와 똑같은 애들이 remember와 forget이 있는데 걔들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할게. 지금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까지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try to 지금 뭐 때문에 이걸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부분 try to steal. 그러면 one day a thief came and tried to steal 하면 이거는 훔치는 한번 시험서만 훔쳐본 거야. 훔치려고 애를 썼던 거야. 훔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A beautiful apple. However, the owner of the store caught him right away. Right away에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 일단 right away의 뜻이 뭡니까? Right away의 뜻은 그거 보겠어. 다음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Right away의 뜻은 모르면 전문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궁금한 건 얘기했죠? 그렇죠? Right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하겠죠. Right의 다양한 의미 중에 네 가지 정도 찾아오세요. 저를 상관하면 네 가지 Right의 뜻 Right의 뜻 됐습니까? Right away가 무슨 뜻이며 여기에서 사용된 right은 이런 뜻이네. 이거 말고 또 right은 무슨 뜻이 있지? 이런 네 가지 다른 뜻들이 있구나. 그다음 he went to the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자 일단 먼저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잘라서 자 구조가 뭐예요 이거? 이 부분의 구조 딱 봐도 뭐예요? 콜 명사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 A to do죠. call A to do죠. 이거 call A to do가 뭔 뜻일 것 같아요? 이거 call the police to come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call the police to come 그래서 call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똑같네. 그래서 A가 뭐뭐 하라고 뭐하다? 전화하다죠. A 뭐뭐 하라고 전화하다. call A to do.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구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call A to do가 call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진짜 궁금한 건 이 부분이죠. 또 to 부정사죠. 네 가지 중에 뭐냐? 이거는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그 다음에 please don't do that. The thief said. 두 대체가 부재하는데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좀 꺼내지지 않냐 슬슬? 뭐가 궁금한 건데 이제 좀 눈치채도 됐다. 이거 뭐야 대동사랑 그랬지. 그래서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겠죠. Don't do that. 대동사고 뭐 대신 왔을까? The thief said. 안 있는 사람 어딨어? 아, 그럼 좀 애들 많네. I have a wife and three children at home. Can I pay for the necklace? 뭐 한 다음 뭐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뭐 한 다음 뭐 하겠다? 뭐 해놓고는, 뭐 하려고 해놓고는, 스틸 하려고 해놓고는 이 사람은 뭐 하겠다? 페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그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좀 어이가 없겠지만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쵸? 가게주인은 어떤 감정을 느껴? 이런 감정을 느끼죠. 자, 이 sorry가 무슨 뜻이에요? sorry 왜 표시해야 하냐? sorry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 그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배웠던 그 뜻이, 그 뜻 말고 다른 뜻이죠, 이거. 주인이 니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로 배웠던 그 감정을 왜 느껴? 그거 말고 딴 뜻이죠 이거. 됐습니다.
주인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기, 미안하니 아니란 말이죠. 주인이 왜 미안해? 잘못하고 있는데. 그니까? 그래서 the owner of the store fell asleep for the thief.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사실은 수고처럼 씁니다. Sorry for you. Sorry for you. So he said yes and decided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네, 희하고 두기 내놨는데 딱 희하고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못 가겠죠. 지금까지 등장인물 몇 명? 두 명이죠. 두 명 남자죠. 그러니까 이 희는 누구 대신 왔냐는 거. 그 다음에 쏘도 왔습니다. 이거 쏘 앞에 모으고 쏘 뒤에 모은다. 그 to give, decided to give. 그거겠죠, 이거? 내가 이 뜻 중에 뭐냐? 근데 decide 뭐 하나 했다? decide 뭐 하나? decide 뭐 하나 했다? decide. decide 뭐 하나? decide 뭐 하나? 결정하다 했죠, 결정하다. decide는 누구처럼? decide는 누구처럼? decide는 누구처럼? decide는 누구처럼? 아직 여러분들 때가 덜 탔네요.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 그쵸?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start는 누구처럼? like처럼? 이게 저절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니까, 왜냐? 어, 그쵸, 튀어나와. 야, 같이 놀자, 엄마 말고. 어디다, 난 네 친구 아니야. 야. 너무 똑같네. 이씨. 갔겠죠. 저기인데 안 갔어. 이거? 어딘데? 오케이. 그 다음에 but when he showed him the price of the necklace, the thief looked worried. He 하고 him 하고 looked worried 해놨어. 뻔한 거 아니야? 누구 대신 왔니? 누구 대신 왔니? 어? 자, 여기 거기 잠깐 보면 여기 bid이 뭐냐, bid. Decided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빌에 뭐 쓰여있어? 빌에 써있는 건 뭐? 빌에 써있는 건 뭐? 그쵸? 프라이스가 써있겠죠? 어? 그 다음에 looked worried 뭐 얘기하고 싶겠어? 무슨 동사 뒤에 무슨 시?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얘 뭐로 바꿔도 된다? 그럼 얘기하겠죠? looked 대신 무슨 뜻이? 거의 똑같다? 얘기하겠죠? Oh dear.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웃긴 놈이네. 자, 그 다음에 뭐 좀 이제 표시하게 만드네요. Oh dear, he said,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dear가 뭔 뜻이에요? 현직분에서 dear my friend 다 뭔 뜻이에요? 친애하는, 사랑하는 이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 뜻이 아니죠. 그쵸? 여기서 dear는 oh dear 해서 뭔 뜻인지. 오, 사랑하는 이겠어요, 이거 갑자기? 아니죠. 이제 쌍. oh dear. 네,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He 하고 I 해놨으면 누구 대신 왔냐? 누구 대신 왔냐? 이거 인생 대명사 누구 대신 왔냐? 읽기에서 이건 늘 해야 되는 건지 아시죠? 내가 굳이 안 물어봐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뭐가 궁금하겠다? Intend to do가 뭔지는 단어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 Intend to do
intend to do가 뭐야? 그걸 안 하는 거야. intend to do가 뭐야? 그걸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intend to do가 뭐지? intend to do가 뭐지? 전부 다 단어장에 분명히 있는 거야, 단어장에. 여기에 ge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ge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힌트는 B로 시작하죠. 그 anything so expensive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여기선 질문이 여기까지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왜 여기에 something이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여기는 왜 something이 왜 안 될까? something하고 anything은 해석은 똑같은데 어떨 때는 anything을 쓰고 어떨 때는 some을 쓰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을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서도 여기는 왜 something이 안 되는가 아니고 anything이 맞는가?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차가운 어떤 것 뭔데? 차가운 어떤 것 cold something이죠 그쵸? 차가운 어떤 것은 cold something이 아니고 뭐겠다? something cold, something cold. 그쵸? 그쵸? 맞습니까? 차가운 어떤 거? something cold. 됐습니까? 뭐, anything cold, anything cold. 맞으니까. something cold, anything. 왜 cold, something, anything cold? 아니, 왜 cold,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cold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 블록 쓰기가 안 돼. 자, 그래서 한 토막 문법 선생님이 제목을 써놨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순서가 뒤로 가야 돼. 어떤 시가 뒤로 가야 되는 거. 자, 차가운 물은 뭡니까? 차가운 물. 워터 콜드입니까? 콜드 워러입니까? 콜드 워러죠, 당연히. 그렇죠. 걔가 정상이죠. 예, 근데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뭐인 경우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거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또는 someone, no one, anyone. 그러니까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등의 얘들은 명사입니다. 얘들은 명사는 당연히 누구의 꾸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용사의 꾸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 명사들이 꾸밈을 받고 싶을 때는 그 형용사가 어디로 가야만 한다? 뒤로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something이 뭐랑 뭐랑 합쳐진 거기 때문에 some과 thing이 합쳐진 거죠. some이라는 형용사와 thing이라는 명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미 앞에 명사, 형용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또 넣으려 그러면 뒤로 와야 된다. 그래서 뭐 난 좋은 것을 원한다. 나는 뭔가 좋은 것을 원한다. 이 두 개의 장문을 비교하면 I want a good thing이죠. good thing. 하지만 good something이 아니고 뭐가 된다? something good. something bad, anything cold. Do you have anything cold to drink? 마실 거 생각하는 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방금 가르쳐 준 것은 학교 시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를, 자,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이 부분을 여기를 그냥 딱 밑줄 처리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어를 expensive, 심표, so, 심표, anything, 심표 해놓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을 건데 알맞은 순서로 집어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so expensive something도 아니고 anything도 아니고 so anything expensive도 아니고
가 어떻게 된다? Anything so expensive. 이 어순, 어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찌 어떤 뭐? 어찌 어떤 뭐? 그렇게 비싼 어떤 것? 해주시오. 그렇게 비싼 뭔가? 어? 그렇게 비싼 뭔가? 그러니까 어떤 뭔가? 어떤 뭔가? 비싼 뭔가? 그러니까 so는 expensive를 꾸미기 때문에 so는 expensive 앞에 올 수밖에 없고요. so expensive라는 형용사 덩어리가 anything을 꾸미려면 so expensive 자체가 anything 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어순 때문에 알아둬야 된단 말입니다. This is too expensive. You have something.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옛날에 했던 건 표시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왜 anything이 아니고 something일까요? 왜 anything이 아니고 something일까? 아까 위에 anything에 대해서 했죠.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할 때 any에 대해서 왜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이 뭐가. 근데 이번엔 거꾸로 왜 anything은 안 되고 이번엔 왜 something일까요? 그건 뭐 전에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빛이 나오네. 자, 그래서 prevent A from do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prevent A from doing. A가 뭐를 하지 못하도록 막다. bad weather prevented us from leaving. hot weather prevented us from. 자, 그래서 더운 날씨가 이번에는 현재 시제죠. 그렇죠? 더운 날씨가 막고 있는 중이다. 더운 날씨가 막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랬어. 누구를? 우리를. 뭐 하지 못하도록, 잘 자지 못하도록 우리 방문해 볼게요. 됐습니까? 더운 날씨가 우리가 잘 자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t weather is preventing us from sleeping well.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뭐냐? prevent us from doing. 누가 뭐를 못하도록 한다. 차가울 거야. 아까 그 시트 뭐? 쉣! 이거 하나 알겠다. 앗! 앗! 아씨 더위 붙었네. 그래서 bad weather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bad weather가 prevented 했다. 누구를 prevented 했다? us를 뭐 못하도록 from living. living 아니 못하도록. 예. 네. 물론 나쁜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서 지금 여기에 그 밑에 설명해 놓은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자, 직역은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걸 얘기하고 얘는 지금 의역을 할 때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나쁜 날씨가 막았습니다. 프레젠트가 막다거든요. 막았어. 누구를 막았다? 우리를 막았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았다. 이거 우리만 썼다면 나쁜 날씨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똑같다. 라는 얘기죠. 영어로 공부할 때는 직역을 하는 거. 그렇습니까? 직역이라는 것은 나쁜 날씨가 막았다. 우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번역가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번역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굳이 뭐 번역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영어로 써놓은 게 우리말로 뭔 소리인지 이해하면 되니까 그렇게 나쁜 날씨가 막았다. 우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막았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거 어디 나오냐. 무슨 띵으로 끝나는 녀석은 형용사가 뒤로 온다.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여기 지금 띵만 얘기했는데요. someone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omeone, no one, 뭐. someone, anyone, everyone, no one. 그 다음에 바디, somebody, anybody, everybody, nobody 이거 전부 다 형용사가 뒤로 가겠다. How about it? Something hot 뜨거운 뭔가 hot something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Something hot, something cold. There's nothing special. 뭐가 없다, 특별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There's nothing special in the newspaper today. 아, 많은 얘기 다 설명하니까 재미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work가 무슨 뜻일까? his telephone did not work. work 사전 찾아보면 막 뜻이 쭉 나오는데 여기 어울리는 뜻을 찾아보면 되겠죠.
He hope to make more money. Make money가 무슨 make money? Make money. 그렇죠, 돈 벌다죠. 근데 여기 to make에다가 뭐 표시했으니까 당연히 뭐마다 그게 궁금하겠죠. 내가 이 뜻 중에 뭔지. He did not want trouble for the thief. The necklace was not very good. He was afraid of. 얘도 왜 표시했겠어? Be afraid of. 뭐가 뭔 뜻인지 다 아시죠? 혹시 모른다면 찾아보시면 돼요. Be afrai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이틀 안에. 네?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 니네 국가사에서 나왔어, 그치? 또, 이파도 뭐지? 그러지 마라. 일단 잠깐만.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빅칸에 들어갈 말. More expensive, cheaper, more beautiful, better, bigger. I want to find more here in the store, but I found the. Okay, 10까지 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하나 있네. 어디 갔어? 아싸, 선생님 까먹었다 이러고 있었죠. 학원 방학 언제? 30, 31, 1일 알죠? 다음 10 각자 내용 파악 15분 남았네? 15분이면 충분하겠다. 각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오리진에서 뭐가 궁금하겠어? 얘는 지금 풍사가 뭐죠? 명사죠? 그쵸? 오리진은 풍사가 명사인데 얘의 형용사형 그 다음에 부사형 명사, 오리지널 명사로서 기원, 근원, 이런 뜻입니다. 자, once upon a time in Germany, there was a beautiful young couple who were deeply in love. 에서는 Germany와 German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뭐. Germany와 German은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there was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there was 요것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한다는 거 there was만 봐도 아 이런 얘기 이런 내용을 나올 수 있지 일단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There was a beautiful young couple who were deeply in love. 자, who는 여러분들이 조사할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요. who는 제일 먼저 배운 뜻은 여러분들이 누구, 누가 라고 물을 때 쓴다는 거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뜻은 없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인 who입니다. 그러니까 자, be in love이 뭐야? be in love. be in love. 사랑에 빠져 있다죠? 그쵸? 근데 이 who 때문에
사랑에 빠져 있어 돈이 되는 겁니다. 커플은 커플인데 어떤 그냥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어찌 사랑에 빠져 있었던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던 그러니까 이 후는 지금부터 어떤 시를 시작하겠다는 사인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There was a beautiful young couple who were deeply in love. 그러니까 예, 비동사 are의 과거형이죠. 옛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이렇게 쓰겠죠.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 왜냐면 사랑에 빠져 있었단데 얘 때문에 사랑에 빠져 있었던 커플 된 겁니다. 커플 지옥이죠. 근데 어느 날 they went for a walk. Go for a walk 뭔지 알죠? And the girl saw a beautiful blue flower를 어디에서 high up on a steep hill. Steep 틀렸던데 뭐예요? Steep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단어 공부할 자료 다 줬죠? 모르고 있죠 지금 물어보는 것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거나 얘들아 연구해야지 말로 하다가 자꾸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면 선생님이란 나쁜 중국들이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선생님과 중국들이 다 어떤 생각을 자꾸 물어봤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나쁜 마음을 들때요 물어봤는데 네, 이건 이런 뜻이죠.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러면 그쵸? 착한 마음을 먹게 되는데 물어본 것만 모르면 그치? decide가 뭔 뜻인지 내가 분명히 공부할 자료를 줬는데 그치? 그잖아. decide 처음 봤어 혹시? 아니지 그치? steep도 처음 보진 않았지 그치? 그치? steep 어떤 크기 크기 뭐? 크기 뭐? 종이 CLIP죠. 다 모르는거야. She pointed and said, what a beautiful flower. 자, 여기서 뭐가, 뭘 얘기하고 싶다. 자, what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지? 무엇, 무슨 이란 뜻으로 뭐 할 때 쓰이지만 물을 때 쓰이지만 얘는 그 뜻이 아니죠. 이번엔 여러분들 조사해보세요. 이 what은 뭐 할 때, 뭐 하려고 무엇, 무슨이 아니고 왜 여기 있는 거지? What a wonderful world. 그쵸? 깜짝 놀랐네, 그치? 무슨 문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아무 뜻도 없고, 지금부터 이런 문을 시작합니다. 명령문인가요? 아니죠. 무슨 문이라고. 어디? 내가 오늘 감을 구워 먹었는데 찼어. 재미없다. 됐습니까? 감을 구워 먹었는데 탔다고. 됐습니까? 뭐래? 이런 거지. Hey, I will get it for you, my love.은 누가 한 말일까라고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is는 뭐든 행동하는 거 궁금합니다. I get it for you, my love. 막상 놈이 되게 바보 같은 놈인데? But he never did. 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하죠. 그쵸? 수민이는 착하면 탄다, 그치? 그쵸? 대동사잖아, 그치? 뭐, 내 좀 안다, 궁금하겠죠. 근데 시제를 주시면, 뭐, 두고 아니고, 도수도 아니고, 끼니까. Before he could pick the floor, floor, 약간 flower, he fell off the hill and died. 힘은 falling. 아유 시간도 많았다 그치? 순식간에 지금. 아 힘은 falling. 와야 뭐가 궁금하겠어요? 얘는 근데 뭐 그럼 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와의 뜻이 궁금했는데요. 다 알고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he was falling은 그가 falling 하는 중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인데요. 얘가 와이를 붙여있으니까 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해서 얘 때문에 다 떨어지고 딴 뜻으로 바뀌죠. 이건 무슨 복사가 됐습니다. He cried out to his love. Forget me not. 지금 막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유급적으로 틀렸잖아. 그쵸? 이게 지금 내용이 뭐야? 나를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나를 뭐 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나 잊지 마라, 이 말이죠. 근데 틀렸잖아, 그치?
그래서 떨어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없지만 여기서는 원래 뭐라고 했어야 됐는지 문법적으로 옳은 말은 뭔지 가지마! 이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가지마! 잊지마! 먹지마! 그래서 우리가 forget me not이 아니죠. 독일어로 나서 그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하는 건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today people still remember this sensory and they call the beautiful they call the beautiful flowers forget me not. 네, 이번에 구절에서 뭐가 궁금하냐? 이번에는 구조가 궁금합니다. 무슨 구조냐? 이번엔 구조가 뭐다? call a b call a b call a b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they call me they call me they call me bad guy they call me horrendous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story? A dangerous flower. How to grow forget-me-not. How to grow는 뭐가 궁금한지 알죠? 그쵸? 뜻이 궁금하겠죠. Some famous places in Germany. How to pick flowers from a tree. How to grow not, how to pick not. How the forget-me-not got its name? 에서는 뭐가 궁금하냐? 이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the boy wanted the girl to 구조가 the girl wanted the girl to 앞에서 배운 구조가 나왔네 이거. 구조가 뭐예요? Wanted A to do죠. Want A to do. Want A to do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거. Save his life, climb the cliff, remember him, pick the flower, show her love to him. Find a word from the passage that fits in both lines. Find a word from the passage. 뭐 하는 fit, 들어맞느냐, 들어맞는. 원래 들어맞다인데 얘 때문에, 얘도 아까 후처럼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이 뜻입니다. 들어맞다, 합치니까 들어맞는. Don't mow the flowers in the park. They are for everyone to enjoy. They are for everyone to enjoy. 어? 2D에 두 왔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죠. 네 개 중에 뭔지. 됐습니다. Now let's go to the farm and mow apples. 있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덜친 사람들은 마무리도 하시고요. 다른 사람은 가셔도 되고요. 전체 평균이 몇 점인데? 네? 영어 전체 평균이 몇 점인데? 그냥 몰라요. 60점이요.
60점 됐는데 70점이면 잘 친 거냐, 그게? 어? 뭐, 그것도 쉬우면.